전광호 무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의 AZ 시리즈는 따뜻한 블루스 연주부터 강렬하고 날카로운 메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소화력을 자랑하며 첫 등장부터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아이바네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며 AZ 시리즈를 단순한 솔리드 바디 기타 그 이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연주자의 플레이 어빌리티를 끝까지 끌어올려주는 AZ 오벌 C 쉐입의 로스티드 메이플렉과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가 채용된 아이바네즈 AZ 프리미엄 시리즈는 AZ 시리즈 중에서도 높은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년 새로 출시된 아이바네즈 AZ 프리미엄 시리즈 두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AZ42 P1, AZ47 P1QM 한계가 없는 범용성과 사운드 퀄리티로 전세계를 감동시킨 아이바네즈 AZ 프리미엄 시리즈의 매력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일단은 사족인데 AG 시리즈겠죠. 네. 근데 이제 G 발음 자체가 제가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지 헷갈려 하실까봐 AZ라고 제가 계속해서 네. 명명을 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델명 제가 AZ4EP1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입에 붙는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AG42P1 뭐 원래 이런 거겠죠. 하지만 좀 더 친근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데 뭐 기어 타임즈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네. 그렇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대의 모델 특징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Z42P1 같은 경우는 로즈우드 플랫보드 네. 세이모어 덩컨 하이페리온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 AZ47P1QM 같은 경우는 퀼티드 메이플탑 그리고 에보니 플랫보드 디마지오 에어노톤 트루벨벳 톤존 픽업셋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두 대의 AZ 프리미엄 시리즈 원종식에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금 뭐 헤비메트를 이제 하진 않지만 그 장르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그 장르로 앨범을 내본 적도 없고 뭐 지금 헤비메탈을 또 정말 깊게 열심히 파시고 있는 분들 앞에 감히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기타 키드일 때는 헤비메탈을 좋아하면서 이제 기타를 그쵸.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때 이제 뭐 그 80년대 그 이제 호피무늬 쫄쫄 입은 형님들을 보면서 그 머리는 이제 파마해서 이제 이 폭탄 머리처럼 이렇게 하신 형님들이 본조비 형님들도 이제 데뷔하셨을 때 그렇게 데뷔했죠. 막 무슨 그때 이제 뭐 유행했던 기타들이 뭐 다 이런 거예요. 뭐 잭슨, 뭐 아이바네즈, 뭐 샤벨, 크레머,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가는 기타들이 있죠. 뭐 딘 같은 거.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사나이 형들. 약간 그 판테라라든지. 예, 그 저기 일단 수염은 무조건 옵션으로 있어야 되고 팔뚝에서 이제 이 핏줄이 이제 터질 듯한 이런 형들. 그리고 이제 막 하늘에 공중에 막 물을 뿌려가면서 이런 형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쪽은 약간 좀 비주얼계 이제 그쵸? 얼굴도 미남이고 이제 막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이게 기타의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보면 여기는 좀 이제 무채색 그러니까 뭐 검정색 아니면은 차라리 흰색이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그 프린팅도 다크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많다면 아니면 요란하게 들어가도 또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되게 막 고어한 게 막 들어가 있다거나 예, 그런 게 있다면 이쪽으로 오면 막 핑크, 옐로우, 뭐 빨강, 파랑, 뭐 노랑, 뭐 그런 거 아니면은 화려하게 막 탑 올라간 기타들 뭐 이런 건데 오늘 이 두 기타가 그때 그 정서를 건드리는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달았던 이제 블랙 기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좀 광도 좀 많이 나고 이제 바인딩도 있어서 100% 그 감정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지금도 다시 좀 회귀하고 있지만 아 옛날에 그 기타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뻤던 것 같아. 단순 그냥 원 컬러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예, 오늘 이 아재 시리즈 이 블랙이 참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 기타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건 이 픽업이 그냥 덩컨 말고 디마지오였으면 어땠을까 나는 뭐 저만의 저는 알바네즈하면 약간 디마지오 사운드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이제 인생 이제 첫 수입 기타였던 알바네즈 제이 커스텀 1680을 생각나게 하는 심지어 그것도 그 제 첫 기타 1680 같은 경우는 플레인 메이플 탑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 블랙 컬러의 그 회색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기타였거든요. 아직도 그 기타를 이제 뮬에서 찾고 있는데 이제 한국을 떠났나 봐요. 뭔가 이제 어디로 간 것 같아. 이제 찾을 수 없고 그 백플레이트 뜯어보면 제 스티커 사진 제가 붙여놨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 제이 커스텀 1680 가지고 있고 검정색의 메이플 탑 올라갔고 브릿지 픽업이 쉐이머 덩컨이 박혀있다. 그러면은 뒤에 판넬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작은 거 하나 뜯어보세요. 거기 스티커 사진 하나 붙어있으면 그 제 기타입니다. 연락주세요. 제가 매입할게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을 건드리는 기타. 그리고 이것들을 알바네즈가 또 다시 잘 꺼내고 회귀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1680 그 제이 커스텀이 지금
옵션으로 나왔으면 그 당시 그 옵션 그대로 나왔으면은 뭐 지금 물가로는 이제 5, 600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좋은 소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제가 그 당시 샀을 때는 저도 되게 싸게 산 거였는데 15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때 일본 엔으로 16만 엔 정도였나? 아마 막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연기타 잡지에도 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가격이었으니까 지금 훨씬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때 사운드들을 가격이 물론 이제 그때 150만 원 지금 150만 원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안 네. 되겠지만 지금 그때 그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도 너무 좋고 연주하기도 너무 편하고 일단은 이 아재 시리즈는 진짜 그 예전에 그 사운드 그리워하셨던 분들부터 지금의 이제 모던 음악 뭐 요즘 막 그런 되게 그 그러니까 스티브 바이 이런 연주자들의 대를 잇는 계속 좀 더 이렇게 럭셔리해지거나 아니면 되게 힙해지거나 많은 단계로 오면서 너무 막 그 막 쫄쫄이 빠진 형님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젊고 멋있는 그렇죠. 기타리스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감성까지 잘 조합해내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이 소비자분들한테도 되게 좀 좋은 기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RG 프리미엄 시리즈를 다뤄볼 텐데 이 AZ 프리미엄이랑 RG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파격적인 가격.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사양의 기타인데 가격 자체를 봤을 때는 놀랍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진짜 괜찮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진짜 이를 갈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기타고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 어떤 음악 장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맞는 기타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오늘 놀란 게 뭐냐면 이 은총 씨가 굉장히 빈티지한 스타일 깁슨이나 팬더랑만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 아이바네즈 AZ 시리즈를 맸을 때 오! 또 멋있더라고요. 아 그게 저의 전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의 첫 수입 기타가 아이바네즈 J 커스텀 168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네. 또 이게 이런 디자인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주자들이 또 많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와 일치한다 그러면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셨습니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